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저 오늘 시공할 작업은 지금 BMW 530i 탑폴리의 루프 스킨인데, 지금 현재 루프 스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시공을 위해서 지금 저희 매장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뭐 예약도 없이 그냥 오셨어요.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차주님이.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막 쭈글쭈글한 거? 쭈글쭈글하죠? 그리고 작업 마무리도 제대로, 자, 보시면 작업 마무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루프 스킨을 시공할 때 대부분 여기 샤크 안테나까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샤크 안테나까지. 지금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천장은 시커먼데, 이거 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안 싸주는 것도 괜찮은데, 샤크 안테나가 이게 파손이 되면서 안쪽에 센서들이 다 망가지면서 차주님이 170만 원을 주고 교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업체에 다시 안 가고 저희 디프코리아로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마감 부분이 지금 이래요.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다 들떠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필름은 루프 스킨 전용 필름이 아닙니다. 이거 랩핑지예요, 랩핑지. 유광 랩핑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멀리서 보면은 그럴싸해요. 지금 보시면 그럴싸하죠, 멀리서 보시면. 근데 이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완전 초코파이 표면보다도 더 심해요. 이래서 루프 스킨 시공은 제대로 된 샵에서 시공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용 필름을 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제품은 지금 영국 KPMF, ISO 뭐 이것도 있고 뭐 인증도 받고 했죠. 이게 지금 타폴리의 필름이에요, 타폴리. 표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거울처럼 빛나요, 거울처럼. 보이시나요? 이 타폴리의 그 필름이 자동차 루프 스킨 전용 필름이에요. 저거는 다른 데다 붙일 수도 없고, 물론 작업은 가능합니다. 뭐 본네트도 작업은 가능하고 한데, 필름의 성질상 습식 타입이고, 필름 그 시공 그 스킬이 없으면 사실 작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타폴리의 루프 스킨을 취급을 잘 하지도 않고 시공도 잘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CLS 400D. 지금 오늘 유리막 코팅하고 그 분해방음 디젤이다 보니까 분해방음 때문에 들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차량도 지금 타폴리의 PPF 아니 타폴리의 루프 스킨이 시공이 돼 있는데, 왜 타폴리의 필름이 어렵냐, 시공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안 보이는구나. 좀 보이시나요? 이런데 보이시나요? 피놀처럼 점점점점점 보이죠? 이게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시공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잘안 보이네. 쭈글쭈글하죠? 이 부분 쭈글쭈글한 게 보일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타폴리의 루프 스킨은 작업 스킬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타폴리의 필름이 좋다는 걸 소비자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취급을 하는 데도 많고, 많지는 않아요. 취급을 하는 데도 좀 여러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단가도 사실 좀 비쌉니다, 이게. 지금 승용차 기준에 35만 원, SUV 기준에 45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샤크 안테나는 무상으로 이렇게 탈거 해서 정확하게 그 타폴리의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속으시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한 30cm 정도에서 찍은 거거든요. 30cm 가까이에서 쭈글쭈글하죠. 근데 1m 밖에서만 보면 거울 같아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홍보하시는 그 업체들 내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멀리서 이렇게 찍는 영상만 보고 속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접사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
완전 거울처럼, 유리처럼.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와야 타폴리의 필름이 정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건식, 이게 지금 건식 필름이에요. 건식 필름인데 주름이 막 쭉쭉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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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몇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땡겼어요, 여기서. 썬루프 있는 데에서 다섯 번 땡긴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 붙여놓고 땡기고, 이만큼 붙여놓고 땡기고, 이만큼 붙여놓고. 작업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인천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샵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 샵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작업의 그, 시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괜히 어설프게 등매품 벌려고 하다가, 사실 이 차주님이 진짜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샤크 안테나를 다 때려 부셔놨는데, 다 때려 부셨어요. 170만원을 들여서 사비로 고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안 가는 거죠, 거기는. 성격이 좋은 거죠. 사실, 지금, 웬만한 자동차 오너분들이라면은 무조건 가서 따지고, 변상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저 같아도 차가 고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파손이 있다거나 그러면 변상을 시키든 소송을 걸든 했을 거란 말이죠. 1-2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성격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냥 제대로 작업하고 싶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작업 중이니까 지금 요거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시공을 해놓고 보통 한 1개월 미만 정도만 돼도 잘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열로서 막 애 먹어가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제거비가 항상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뭐 제거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약간의 제거비용을 받고 시공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런 필름의 단점이 6개월이 지나면 천장이 누렇게 본드 자국이 나면서 제거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본드 자국이 남는 필름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 디프코리아에 사용하는 타폴리의 루프스키는 본드 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드 자국이 났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지금, 흰색이라 잘 안 보인다. 여기 지금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줄 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본드 자국이에요, 지금. 거칠거칠하잖아. 지금 줄 보이시죠? 검정색. 이게 다 본드예요. 이거 이제 저희가 제거하려면은 탈지제로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이게 그나마 지금 시공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이 상태지. 지금 만약에 이게 시공하고 한 6개월 뭐 1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아예 천장이 누럴 거예요. 그래서 수입차든 국산차든 간에 자, 530i면은 보통 이게 7,8천만원, 8,000만원대인데 차 가격이 이런 차 천장을 저렇게 베려놓고 돈만 벌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시공할 때 고퀄리티, 그 다음에 나중에 제거 시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사실 이게 얼마야? 이게 시공하는 보통? 15만원 받으면 딱 맞죠? 15만원?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만약에 저희가 시공을 한다면 하지도 않지만 15만원 정도. 근데 타폴리에보다 20만원이 싸요. 이 15만원, 20만원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장 도색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타시는 오너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에서 도색비가 가장 비싼 데가 어디? 루프입니다, 루프. 루프가 제일 비싸요. 방금 도색도 안 되는 데가 루프예요. 그래서 항상 시공은 정상적인 샵에서 제대로 된 제품으로 고퀄리티 시공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맡겨야 나중에 이렇게 중복 투자를, 지금 이게 중복 투자거든요. 중복 투자도 안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폴리에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12년 이상이에요. 12년. 뭐 광도가 죽지도 않고 설령 스크래치가 나서 광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광택도 가능한 필름이 광택기로 돌려도 필름의 손상 없이 그대로 광도가 올라오는 필름이 타폴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 지금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작업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업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타폴리의 시공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기존에 붙어있던 필름하고 가까이에서 접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티가 나시죠? 완전 다르다는 게 딱 보이시죠? 지금 타폴리의 루프스키는 시공 방법을 모르면 작업하기에는 조금 애를 많이 먹고 일단은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BMW 530i 차량은 지금 사이드미러도 지금 아까 원래 있던 루프스킨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면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붙어있던 필름. 요거는 지금 타폴리의 필름입니다. 루프스킨. 완전 광도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습식 작업을 하는 필름이에요. 건식 작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기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 루프스킨 시공하실 때 시공 받으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표면이 이렇게 거칠고 지금 막 표면이 막 초코파이처럼 우글우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점점점점점점 보이는 데가 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 건식 필름은 헤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헤라가 어디 갔냐. 자, 건식 필름은 헤라로 이렇게 밉니다. 이 천 달린 헤라로. 이게 밀었을 때 안에 기포가 생기면 이 모공 바깥으로 빠져요. 빠져 나옵니다. 공기가. 근데 이 습식 필름 같은 경우는 밀었을 때 물이 있으면 물기가 안에 남아 있으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습식 랩핑도 마찬가지로 습식 랩핑지가 있어요, 따로. 네. 습식 랩핑지는 작업성도 까다롭고 사실 퀄리티는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표면이 더 매끄럽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좋긴 하지만 작업이 까다롭다. 시공비가 비싸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제 퀄리티 사실 그러잖아요. 루프스킨 이렇게 시공을 한번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울처럼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런 표면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누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루프스킨은 타폴리 그리고 시공을 가장 잘하는 곳. 그 표면이 우글우글한 거 없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우글우글한 거 없이 완전히 깔끔해요. 유리처럼. 요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이 하이그로시 보여드릴게요.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나 루프나 이게 타폴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거울처럼. 자, 보이시나요?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거울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거울이나 유리나 이거 보시면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아까 먹다 말은 칠성사이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하이그로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반사가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루프스킨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거?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지금? 표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필름들은 루프스킨 전용 필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고 시공을 하셔야 돼요. 시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남의 차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고퀄리티 시공을 그 타폴리 루프스킨이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막 이제 겉에 표면을 이제 다 커팅을 해서 마감을 쳐야 돼요. 마감이 된 상태, 완성이 된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올라가나요? 네.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는 거예요. 자, 지금, BMW 530i, 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표면을 보면 정말 아트입니다, 아트. 지금 차주님도 옆에 계시는데 감탄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루프스킨 필름은 이 가짜를 그 가짜가 아니고 이제 저가형을 쓰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쫄대죠. 쫄대 가니시 쫄대도 원래 필름이 씌워져 있었는데 색상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 차이. 완전 누렇죠. 이렇게 변색이 돼요. 본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을 사용을 하면은 천장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필름으로 뭐 루프스킨 이게 원래 필름이 이게 지금 이 필름인데 이 필름이 루프스킨 필름이 아니고 원래 자동차 도장 전용 랩핑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 도장에다가 랩핑을 해도 이렇게 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도장 중에 가장 비싼 도색 비용을 차지하는 게 루프입니다. 루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시공을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피해를 안 봅니다. 지금 차주님도 옆에 계시지만은 완전 누래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추후에 이제 이거 시공을 하시고 추후에 좀 타시다가 좀 너무 밋밋하면 여기도 타폴리에로 루프스킨 필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완전 누렇죠. 이래서 저가형 필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돈이 그러니까 배꼽보다 더 크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쫄대가 수입차가 보통 한 20만원씩 하나 이거? 비싸요. 하여간 비싸요. 하여튼 수입차는 국산차는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 K7? K7 쫄대입니다. 검정색으로 바꾸셨는데 이거 뭐 15,000원밖에 안 해요. 국산차는. 똑같은 쫄대인데 수입차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10배 이상. 그러면은 루프스킨 하나 잘못해놓고 쫄대 양쪽 갈면은 타폴리에 시공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문제지가 어떻게 되냐면 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필름을 평생 가져가면 좋겠지만 뭐 2-3년 타다 질려서 뗄 수도 있어요. 뗐을 때 천장이 누래버려요. 그럼 결국 루프스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루프스킨은 타폴리에 완전 유리같이 나오는 타폴리에 필름으로 시공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디프코리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공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 일단은 일단은 밖에 나가서 실내가 저희가 그 플리커플이 그 실내 등이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도 그 플리커플이라고 해서 그 검정색 줄이 가죠 화면에 이게 안 가는 등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사실 그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환하지가 않아요. 좀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빼서 밖으로 빼서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광도나 퀄리티.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유리처럼 가까이 이렇게 접사를 찍어도 깨지지가 않아요. 완전 유리처럼. 이게 눈 부실 정도로 이게 눈 부셔가지고 거울처럼 눈 부셔서 찍지를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유리처럼 보일 수 있는 필름 루프스킨 필름이 타폴리에입니다. 자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시공할 수 있는 지점은 평택 안성 본점 그리고 천안점 군산점 전주점 이렇게 총 네 군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예약하신 다음에 많은 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BMW 530i 타폴리에 루프스킨 시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